오늘은 입술 질환 세 가지, 구내염, 고관염, 단순 포진, 하루 이틀 만에 빨리 낫는 팁. 오늘 그냥 답만 빨리 알려드릴게요. 자, 안녕하세요. 운동하는 데까지 닭띠입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요 입술 질환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피곤하면 나요. 그리고 나아도 피곤하면 또 납니다. 두 번째는 병원을 안 가도 일주일 정도 지나면 알아서 다 낫습니다. 근데 엄청 아프거나 불편해요. 그래서 정말 걸린 사람들만 아는 그런 고통이에요. 세 번째, 보기 싫어요. 자, 마침 입술 질환 촬영하는 날 제가 지금 여기 입술 위에 뭐가 났는데, 그런데 사실 이거는 면도하다가 상처가 났어요. 근데 상당히 이게 보기 싫죠? 보기 싫어요. 네 번째, 내가 병원을 가고 싶어도 이게 뭐 내과인지, 이비인후과인지, 치과인지, 뭐 입술 전문과가 없으니까 애매하죠? 자, 이거는 오늘 영상 말미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섯 번째, 저 닥터 딩뇨가 굉장히 잘 납니다. 제 입이 튀어나와서 이게 입이 안 다물어집니다. 일종의 호나우딩뇨성 장애. 그래서 점막이 계속 마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염증들이 제가 잘 생기는데, 저 같은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어떻게 빨리 나는지 이것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구내염. 정말 아프죠? 입병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 정식 의학 명칭은 아프타성 구내염입니다. 아파서 아프다가 아니고 아프소스토마타이티스, 아프타성 구내염이에요. 자, 뭐이 병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또 다음 영상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은 답만, 어떻게 하면 빨리 나을까? 이게 굉장히 아프죠? 제가 구내염의 치료 에 대해서 설명드릴 부분은 사실은 의학적인 내용이 아니고, 제가 이 구내염에 대한 모든 약을 다 발라보고 붙여보고 가글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다 해보고 말씀드리는 어떤 경험에 의한 내용입니다. 자, 요런 패치가 있습니다. 제가 특정 약물을 광고하는 걸 원치 않아서 꼭 이걸 안 붙이셔도 돼요. 자, 이제 알약처럼 생겼죠. 근데 이제 요거를 바로 이렇게 까면 깨집니다. 손톱으로 뒤를 이렇게 살짝 금을 까줘야 돼요. 이렇게. 자, 보이시나요? 자, 요렇게 금을 까서 빼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요거를, 자, 앞면은 주황색이고 뒷면은 흰색으로 돼 있죠. 흰색이 살에 부착되게 붙입니다. 주황색이 밖으로 나오게.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잘 생기시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붙이고, 이렇게 면봉 같은 걸로 살짝 눌러주면 돼요. 꾹 누르고 있으면 10초 정도 지나면 딱 붙습니다. 그러고 자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 전에 붙이시면 이게 딱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한 50% 정도 좋아지고, 그 다음날 또 밤에 붙이면 보통은 이틀 뒤에 95% 정도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게 이제 이와 입술 사이 이런 데는 이렇게 딱 붙어 있죠. 그런데 혓바닥도 위는 괜찮은데, 혓바닥 옆면, 요런 데는 자기 전에 붙이고 자도 자면서 막 혀를 움직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대부분 제가 해보니까 다 떨어지더라고요. 혀 옆면이나 아니면 편도에 또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고통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데는 이제 붙일 수도 없고 붙여도 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요런 구내염 패치가 붙지 않는 장소, 요런 데는, 자, 제가 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구내염 패치를 붙일 수 없는 부위에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악마의 약 알보땡을 바르셔야 됩니다. 알보땡을 바르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이런 알보땡을 바르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또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반드시 물로 5배 희석해서 쓰셔야 됩니다. 원액 그대로 바르시면 안 돼요. 원액 그대로 바르시면 인터넷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브레이크 댄스를 춘다든지, 입에 시냇물이 흐른다든지, 인두고문의 고통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구각염. 자, 입술 양끝 여기가 갈라지는 병 이름을 구각염, 앵귤라 케일라이티스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이 병이 드물다 보니까 병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입술 끝이 갈라져요.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병명도 찾지 못하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름이 구각염입니다. 전 인구의 0.7%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0.7%에 이 구각염은 한 반수 이상이 감염과 또 연관이 있어요. 그 감염이 첫 번째는 포도상 구균, 두 번째는 진균. 진균이 이제 다른 말로 곰팡이죠. 이제 우리 입에는 누구나 곰팡이가 다 있습니다. 포도상 구균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면역이 떨어지면서 포도상 구균이나 진균 감염이 일어나서 염증이 생기는 게 구각염의 원리예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또 다른 영상 참조해 주시고요. 구각염은 이러한 감염에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
이거는 만병통치약인 스테로이드와 그리고 포도상 구균을 죽일 수 있는 항생제, 그리고 진균을 죽일 수 있는 항진균제, 이렇게 세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연고가 있어요. 이런 성분의 연고를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걸 바르면 90% 이상은 하루 만에 낫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연고 스테로이드가 매우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테로이드가 좀 걱정이 된다, 그러면 항진균제와 약한 스테로이드 두 가지 성분이 들어있는 연고가 또 있어요. 요거를 또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성분만 들어있는 연고를 사실 발라도 대략 이틀 정도 바르면 다 없어져요. 그런데 잘 안 낫는다, 그러면 이 연고에 후시땡 같은 항생제 연고를 조금 섞어서 바르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런 연고를 바를 때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절대 연고를 손으로 바르시면 안 돼요. 손에도 균이 다 묻어 있기 때문에 이 손에 있는 균이 연고 입구에 묻게 됩니다. 그래서 연고가 오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면봉을 연고 사는 약국에서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요 면봉으로 자, 요렇게 연고를 조금 짜가지고 요렇게 짜서 입술에 이런 식으로 바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바르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 연고가 오라메땡 같은 먹을 수 있는 재질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소량 뭐 먹는 건 문제는 없지만 막 빨아서 먹으면 안 돼요. 자기 전에 바르고 안 먹도록 주의하면서 주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하루 이틀 만에 95% 정도 다 낫습니다. 대신에 항진균제는 다 나았어도 일주일 정도 연속적으로 발라주어야 완전히 균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틀 정도 바르고 또 귀찮아서 안 바르지 마시고 일주일 정도 쭉 발라주시면 균이 말끔하게 제거가 됩니다. 자, 세 번째 단순포진. 우리가 이제 입술물집으로 알고 계신데요. 정식 병명은 헐페스 라비알리스 단순포진 구순염입니다. 자, 이 세 번째는 완전히 의학적으로 제가 딱 답을 내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순 헤르페스 감염의 약물치료. 자, 답이 이거죠. 재발성 헤르페스 감염증, 입술 헤르페스. 자, 연고가 많이 있지만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은 알약이에요. 자, 발라사이클로비어 2000ml 하루 두 번, 1일 하루, 그리고 팜시클로비어 500ml 세 알을 한 번에 경구 투여하는 방법이 있다. 대규모 논문에서 효과가 입증돼서 FDA 승인을 받았다. 자, 완벽하게 논문에서 입증이 됐고 FDA 승인까지 받은, 그래서 당당하게 병원에서 학술적으로 처방받을 수 있는 알약이 발라사이클로비어 팜시클로비어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발라사이클로비어를 추천드리지만 뭐 팜시클로비어를 먹어도 상관없어요. 편한 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언제 먹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제 단순포진 많이 앓으시는 분들은 내가 피곤했거나 했을 때 간질간질하면서 올라오는 그 느낌을 알아요. 계속 재발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약을 처방받아 놨다가 하루만 먹으면 깨끗하게 없어집니다. 하지만 물집이 올라오는 순간, 그러니까 완전히 발현이 돼서 물집이 완전히 잡힌 그 이후로는 이제 먹어도 소위 말해서 약발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간질간질하게 물집이 올라오기 직전 그때 드시면 되고, 그때그때마다 병원에 가서 처방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뭐 한 일주일 정도 처방을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느낌이 있을 때 딱 하루 정도 드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의사가 설명할 수 있는 의학적으로 완벽한 꿀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어떤 병원에 가 처방을 받을 수 있는가? 구내염의 약인 아프타땡이나 알보땡은 약국에서 그냥 사시면 되고요. 처방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나온 구내염 패치는 제가 알기로는 다이땡 같은 마트에서 파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구각염 연고하고 단순포진 구순염의 발라사이클로비아 항바이러스제 알약은 동네 의원 아무 과에나 가시면 됩니다. 그냥 동네 의원이라고 되어 있는 모든 과에서 처방이 다 가능합니다. 제가 설명드린 성분명을 가지고 이런 연고 알약을 처방해 달라고 하시면 돼요. 자, 오늘 입술질환 세 가지 빨리 낫는 법 꿀팁, 각 질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 오늘도 세 줄리약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